1994년 1월 17일 오후 5시 딸 왕리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한참 저녁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뛰어놀고 돌아왔던지 배가 고파서 빨리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왕리는 학교에서 육상선수라서 달리기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어머니와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상시 저녁은 찾아올 손님이 없을 텐데라며 현관문을 열려고 했으나 왕리는 양손발에 잔뜩 묻은 밀가루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다시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내가 열어줄게 하던 일들을 해.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 왕린과 어머니는 그럼 저녁 식사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눈빛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왕린의 아버지 왕채민은 공안군 강력계 경찰관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 소리가 났고 왕린은 주방과 현관문 사이 벽 사이로 고개를 살짝 내밀어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묻은 밀가루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며 내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어른에게 인사도 못하고 뒷모습만 봤던 왕리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반죽을 치댔습니다. 안방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밀가루가 잔뜩 묻은 토끼 손을 들고 벽만 바라봤습니다. 실제 들어본 총소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컸습니다. 안방문이 열리고 아버지 친구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놀고 있던 동생과 오빠를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이고 거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왕린에게 도망가라며 아버지 친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이 왕린은 부엌 창고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 창고 문을 잠그자 또 한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왕린은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때 창고문 밖에서 아버지 친구가 창고문 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흔들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손잡이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고 있지만 창고문은 언제 부서질지 몰랐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창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왕린의 집은 아파트 2층이었습니다. 총성이 들리자 인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파트 잔디에 떨어진 왕린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경비실로 갔고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는 몇 발의 탄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탄피를 조사한 결과 범인이 사용했던 종기는 3년 전 1991년 4월 22일 분실했던 경찰관의 총이었습니다. 좌우경찰관의 집에 강도가 들어 일가족을 몰살당하고 좌우경찰관의 총도 없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2년 뒤 1993년 10월 6일 경찰서 팀 부국장이 같은 종기에 피살되었고 집안에 있는 금품이며 귀중품이랑 귀중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도난당했던 강도 사건에 사용되었던 총기였습니다. 1994년 1월 18일 경찰은 미제 사건인 세 사건을
동일범으로 보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4월 장친핑 가족살해 강도살인사건. 1993년 10월 22일 회의장 가족 살해 강도살인사건. 모두 경찰관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도 미스테리했습니다. 여섯 건의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왕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린은 주방에서 손에 묻은 밀가루 때문에 아버지 친구를 유심히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외모만이라도 말해주라고 하자 왕린은 한 분은 뚱뚱하고 키가 크셨고 또 한 분은 마르고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왕린의 집안을 조사하던 중 창구 손잡이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미제 사건에서는 지문이나 발자국간 없이 철저했던 살인범들이 이번 사건에는 증거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쪽지문을 추적한 결과 8,000명의 용의자가 추려졌고 과학수사대는 최종 200명으로 압축하여 정밀대조를 했습니다. 용의자는 노동자 26세의 정앤이었습니다. 정앤은 지금 택시를 타고 흥룡강성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고 다녔는데 생각해보니 아이를 잡기 위해 맨손으로 창구 손잡이를 잡았던 것입니다. 정앤은 한참을 달리던 택시기사에게 다리낭으로 방향을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곳까지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방향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며 안 된다고 신경질 냈습니다. 그러자 정혜는 가방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들고 택시기사 머리에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종점에 도착한 뒤 정혜에게 사살됐습니다. 공안국 조사실에서 경찰관은 왕린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분이나 아버지가 누구하고 싸우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왕린은 기억을 되짚으며 공안국 장삼촌이 집에 자주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최근 1월에도 장삼촌이 왔었는데 그때 경찰 복장을 하고 집에 왔었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올 때마다 아버지한테 편지 봉투를 전해줬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5년 전 경찰서에 성폭행 사건으로 연행된 성폭행범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동료에게 술을 먹인 뒤 강간했던 혐의로 잡혀왔습니다. 그 이름은 정인이었습니다. 정인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장삼촌으로 불리던 장형사는 정인의 성폭행 사건을 잘 처리해 주었고 장형사는 정인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동업을 제안합니다. 그 당시 건설회사 사장의 내연녀가 사장을 상대로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아파트 한 채를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장형사는 이번 교회에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앤을 끌어들인 뒤 건설회사 사장의 금고 속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훔쳐갈 생각으로 범행하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법을 알게 된 장형사는 그 뒤로 경찰관 중에 돈도 많고 집안 사정을 뻔히 알 수 있는 직장 동료를 범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장형사는 공범인 청앤에게 범행 대상 경찰관의 집안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순조롭게 금품만을 털고 나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권총을 사용하게 되었고 사람까지 죽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1993년 3월 분주한 경찰서 내부에서 자오 영사는 아직 출근을 안 한 거냐고 상관이 화를 냅니다. 직업의 특성상 잠복근무 중이라고 생각도 해봤으나 동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파트너는 취 형사와 자오 형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오 형사는 가슴에 총을 맞아 죽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밀가루가 머리부터 발까지 골고루 뿌려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옆에는 도망가다 잡힌 것 같은 부인이 두개골이 함몰되어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어머니의 발끝 부엌 모서리에는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 딸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딸도 어머니를 살해한 것과 동일한 유리재터리로 머리를 내리쳤던 것 같습니다. 뒤통수에는 머리카락과 뒤엉킨 혈흔이 가득했고 반항한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딸을 보호하고자 발을 뻗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 테이블 모서리 옆에 피가 덕지덕지 묻은 재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자오 경관의 권총이 사라졌고 범인들은 이 권총과 총알을 가지고 수많은 강도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장영사와 청해는 총알이 거의 다 바닥이 나자 권총을 구하기는 어려우니 총알을 구해야 했는데 마침 같은 총기를 사용하고 있는 왕채민 형사를 알게 되었고 장영사는 왕채민을 설득해서 총알만을 고가의 연찰로 구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가책되었던 왕채민은 그들을 마주하는 순간 주저했고 그렇다면 본인들의 범행이 알려질 게 두려웠던 장영사와 청해는 그 자리에서 왕채민에게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4월 22일 사건과 10월 6일 사건 등 6건의 사건도 장영사의 범행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991년 4월 22일부터 1994년 12월 17일까지 총 17명을 살해했습니다. 기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동료까지 배신해가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돈, 돈이 필요했다면서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더라고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을 계획한 추악한 형사의 범죄는 전 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집안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경찰 동료의 집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본인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동료 가족을 선택한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왕채민은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그 후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과 가족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